이달의 활용품 해맑은은 무엇을 샀을까? 4월 편이고요. 지난 3월에는 토분과 식물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 화훼용품 편은 영상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4월 편 오늘 보여드리고요. 하나하나 무엇을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훈탄이고요. 이 훈탄은 왕겨를 까맣게 태워서 만든 거고요. 이 훈탄은 분갈이 시에 배양토에 조금 섞어서 분갈이를 해주시면 식물의 뿌리 활착을 돕고 그리고 화분 속 흙에 생길 수 있는 균이나 해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며칠 전 보여드린 식물과 흙 편에서 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 훈탄은 우리 식물들 분갈이할 때 넣어주려고 구매를 했고요. 열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까맣게 태운 훈탄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분갈이할 아이들은 이 훈탄을 섞어서 분갈이를 해줄 예정이에요. 용량은 이한 봉지에 3리터고요. 2,000원에 구매했어요. 다음은 에어브로워인데요. 이 에어브로워는 다육식물에게 물을 줄때 다육식물의 잎에 물이 묻었을 경우 그 물방울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이 에어브로워가 없었을 때는 화분에 가까이 얼굴을 대고 후후 불어서 입장에 물을 털어냈었어요. 그렇게 입으로 불어서 입장에 물을 제거해 주셔도 되는데요. 입으로 불었을 때의 단점은 화분 표면에 있는 흙들이 얼굴로 다 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요. 그래서 요번에 화훼용품 뭘 살까? 이렇게 매장을 둘러보다가 핑크색 이렇게 예쁜 에어브로워가 있길래 냉큼 구매를 했어요. 핑크핑크 에어브로워. 얼굴에 흙이 튀지 않아서 좋고요. 그리고 좁은 구멍으로 바람이 세게 나오니까 물방울도 확실히 잘 제거가 돼요. 이 에어브로워는 2,800원에 구매했어요. 다음은 식물 이름표고요. 이렇게 분홍색 이름표 한 봉지에 50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이 50개의 가격은 1,3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제가 기존에 쓰던 이름표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요번에 산 이름표인데요. 위에는 사각, 그리고 아래는 뾰족해서 흙이 잘 꽂아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얇은 플라스틱 재질의 이름표예요. 크기는 이거보다 더큰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 식물이 작다 보니까 작은 이름표로 구매를 했고요.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거는 요거예요. 길이가 조금 더 길고요. 위에는 타원형으로 이렇게 둥글려서 조금 더 예쁜 모습이 있고요.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동일하지만 두께가 얘가 훨씬 더 두꺼워요. 이 이름표가 크기도 적당하고 두께감도 있어서 사용하기 참 편리했는데 예전에 산 거라서 어디에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이름표 어디서 샀는지 궁금해하시는 이웃님들도 계셨는데요. 그때도 기억이 안 나서 정보를 못 드렸었어요. 하지만 검색을 많이 해보면 나오겠죠. 요번에는 핑크핑크 UI 샀으니까 요거를 써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전에 써봤던 이름표 중에 요런 아이도 있어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건데요. 이름표에 여기 면적이 넓어서 이름 외에도 뭔가 기록할 사항이 많다면 이 이름표도 참 좋은데 이 아이는 좀큰 식물한테 꽂아주기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작은 식물의 화분에게는 이 아이를 꽂으면 햇빛을 가리는 양이 너무 많아서 항상 이 아이를 햇빛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줬었거든요. 햇빛을 가리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 이름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포스트잇인데요. 이 초록색 이름표를 다 쓰고 없어서 임시 방편으로 사용했던 게이 포스트잇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은근히 괜찮은 게이 접착면이 없는 이 손잡이 부분에다가 식물 이름을 쓰고 한장쭉 뜯어서 화분에다가 분갈이할 때 미리 이렇게 화분 안쪽 벽면에 붙이세요. 이름은 튀어나오게 이렇게 올리시고 그런 다음에 분갈이를 하면 이름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비닐 재질이라서 물을 줘도 이 아이가 손상된다거나 그러는 거 전혀 없고요.
이름표 대용으로 이렇게 포스트잇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다음은 화분 밑에 까는 깔망인데요. 이렇게 화분 배수구 구멍을 막아서 흙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막아주는 깔망이에요. 제가 기존에 쓰던 거는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의 깔망인데 일반적인 깔망이 이런 모습이죠. 깔막이 더 필요해서 검색을 해보던 중에 요 아이를 알게 됐는데요. 이 아이는 깔막인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원단처럼 얇아요. 그래서 잘라쓰기 쉬운 깔막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유연하고 종이 자르듯이 쉽게 잘리는 건 맞는데요. 저는 앞으로 깔막을 산다면 이 아이는 앞으로는 안 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플라스틱 깔망은 이렇게 딱딱해서 가위로 오를 때 손에 힘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작게 잘려도 이 구멍에 이렇게 맞춰서 잘 놓고 흙을 담으면 흙이 쏟아지지 않거든요. 화분 구멍보다 조금 커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 아이는 화분에 흙이 쏟아지지 않게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렇게 유연한 깔망은 크기를 화분 구멍에 딱 맞춰서 자르면 이게 유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흙이 눌려서 밖으로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를 쓰실 때는 항상 화분 구멍보다 크게 잘라서 여유있게 쓰셔야 한다는 거. 그게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이 깔망을 재사용을 할 때에도 플라스틱 깔망은 이 표면에 묻은 흙을 그냥 이렇게 손으로 털거나 물에 한번 헹궈서 사용하면 다시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구매한 깔망은 재사용이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간 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이 깔망은 재사용이 이 플라스틱 깔망처럼 그렇게 선뜻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이 깔망의 크기는 가로 세로 35 곱하기 75 정도 되고요. 크기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가격은 1150원,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이 깔망에 대한 느낌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이웃님들이 보시고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하겠다 싶은 걸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달의 화훼용품, 오늘은 풍탄, 이름표, 에어브로워, 깔망 총 4가지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원예용품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날 되세요. 안녕.